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차 보유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4만 2천 명의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 소비자 반응 추적 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공간과 화재 후 우려점에 대한 조사에서 전기차 보유자 중 아파트 거주자는 79%에 달했는데요. 이는 5명 중 4명꼴로 4명 중 3명인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들 거주 아파트의 주차 환경은 지상 플러스 지하 주차장이 53%로 과반이었고 41%는 지하만, 6%는 지상만이었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보유자의 우려 사항을 12개 제시하고 가장 걱정되는 것 3개를 지적하게 한 결과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가 60%로 1위였습니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책임론의 결과로 2위인 화재 발생 불안감보다 9%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화재 발생보다 발생 후 책임 논란이 전기차 보유자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이죠. 이어 전기차 품질 안전에 대한 불신,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제조사, 아파트 건설사 관리자, 보험회사 등을 거쳐 보유자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용 정황상 명확히 피해자로 보이는 발화 차량 보유자의 유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대다수 보유자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결과로 보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져야 할 책임 규모가 감당 못할 정도로 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사건의 보유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전기차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파트 거주 전기차 보유자라도 주차장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요. 소수지만 지하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거주자는 배상 책임에 대한 걱정이 화재 발생 불안감보다 높았던 반면 지상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거주자는 화재 발생 불안감이 배상 책임 걱정보다 컸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 관계자는 전기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기차 시장과 산업의 침체는 전체 국가 경제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과 수요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전기차 산업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 소비자의 면책 보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